저는 교토대학 상징으로 진숙한 시계탑으로 오랜 시간 이 대학을 지켜봐 왔습니다. 교토대학은 개교 이래 이어온 자유로운 학풍 아래 다양한 과제에 도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류의 미래를 위한 교육과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토대학의 역사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교토대학은 1897년 6월 18일 일본의 두 번째 대학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초대 총장에는 기노시타 히로지 씨가 취임. 연구, 가르침, 학습의 자유를 존중하는 교육의 이념이 오늘날의 자유로운 학풍으로 이어졌습니다. 개교한 그해 9월에 이공과 대학을 개설. 그 후 단과대학과 도서관 등이 차례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필드워크와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기초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종합대학으로 성장해 가던 1925년, 저는 대학 본부로 태어났습니다. 이후 일본을 대표하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 순조롭게 발전해 갔으나 곧 시작된 전쟁은 교토대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후 희망을 잃은 일본 사회에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준 이가 일본인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교토대학 출신의 유가와 히데키였습니다. 교토대학 관계자의 노벨 수상자는 7명. 유가와 히데키와 동창인 토모나가 신니치로가 노벨 물리학상, 후쿠이 케니치가 노벨 화학상, 토네가와 스스무가 노벨 의학 생리학상, 노요리 료지가 노벨 화학상, 그리고 마스카와 토시히데, 코바야시 마코토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후 일본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진행된 캠퍼스 정비로 다양한 연구소와 센터가 세워져 현대 과학의 주춧돌이 되는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교류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국제화를 추진해왔습니다. 1997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 교토대학은 2004년에는 국립대학 법인으로서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탄탄한 기초 연구와 최첨단 연구를 통해 얻은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교토대학을 저는 언제까지나 지켜볼 것입니다. 교토대학은 1200년의 역사를 지닌 고도 교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토의 문화와 풍토에서 길러진 자유로운 학풍 아래
세계에서 활약하는 창조적인 인재를 많이 배출해왔습니다. 교토대학은 교토 분지를 둘러싸듯 요시다, 우지, 가츠라 세 곳의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시다 캠퍼스는 시계탑을 중심으로 본교 캠퍼스라고 불립니다. 세계적인 연구 중심대학을 지향하는 캠퍼스 가운데에서도 학부 교육 및 기초 학문 분야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세계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자율학습의 이념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관심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인원수의 복개 세미나는 입학 후 곧바로 개시되어 최첨단의 연구에 접하는 종합대학만이 가능한 교육입니다. 무슨 복개 세미나를 선택하셨어요? 버섯학 입문 세미나요. 전공은 전혀 다르지만 버섯을 배양하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교토대학은 문과에서 이공계까지 총 10개의 학부가 설치된 종합대학으로서 여러 가지 특색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개의 대학원에서는 인문계열, 사회계열, 그리고 자연계열 분야에 있어 최첨단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에는 636만 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그중 부속 도서관에는 87만 권의 장서와 1,300석의 열람 공간, 그리고 영상과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미디어 코너가 있습니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학습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서와 모형, 그리고 사진과 영상 등으로 교토대학의 역사를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역사 전시실, 사회로 열린 박물관을 지향하는 종합박물관 등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시다 캠퍼스에는 문과 계열의 4개 학부 이외에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업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 부속병원 등이 있습니다. 의학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는 의학, 의료의 발전과 더불어 인류 복지에 공헌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 새로운 영역의 개척과 연구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는 환자 중심의 열린 병원으로서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한편 생체 간이식과 세계 최초의 생체 최도 이식 등과 같은 최첨단 의료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1950년에 만들어진 우지 캠퍼스입니다. 현재 자연과학, 방제과학, 에너지과학 관련의 연구소로 구성된 최첨단 테크놀로지 개발의 중심지입니다. 우지 캠퍼스는 자연과학 계열의 연구에 중점을 두어왔으나 21세기에 들어서는 각 연구소의 시너지 효과로 새로운 연구 분야를 확립해 나가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문적 재능을 모아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첨단 과학의 개발과 융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03년 가을에 개교한 카츠라 캠퍼스는 공학과 정보학 대학원 및 산, 관학, 연계 추진 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기초를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 중추 역할을 하는 캠퍼스입니다. 서로 다른 학문 간의 교류와 세계 각국 대학과의 국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계와 공공연구기관, 지역사회와의 사이에 울타리가 없는 캠퍼스라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산업을 지탱하는 혁신적 기술 개발과 기업가 마인드를 가진 연구자 육성, 그리고 산관학의 연계 사업을 조직적으로 추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곳의 캠퍼스 이외에도 많은 연구 거점이 있으며 다양한 필드워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물 행동학과 환경학 등에서 많이 행해지는 필드워크는 독창적인 성과를 거두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개발해온 기술을 활용해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토대학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학 조성 추진 사업인 글로벌 COE 프로그램에 많은 연구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전선의 연구자가 모인 훌륭한 연구 환경을 구비한 세계 톱 레벨 연구 거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교토대학의 학생들은 자유로운 학풍 아래 연구에 힘쓰므로써 사회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교 준비를 하고 있는 유한 씨는 스웨덴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스톡홀름 대학에 재학 중인 교환학생으로 일본 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태국에서 온 유학생 안채리 씨입니다. 태국의 타마사트 대학의 교양학부에 재학 중인 교환학생으로 언어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토 대학에는 약 80개국, 1,300명의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해외로부터 연간 2,500명 이상의 연구자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필요한 일본어 교육 코스는 물론 다양한 일본 문화와 일본 사회 체험을 통해 일본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토대학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함께 다방면에서 학교 생활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안채리 씨는 같은 태국인 유학생 친구와 함께, 한편 유한 씨는 일본인 친구와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양한 이벤트가 열려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안채리 씨는 중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꽃꽂이에 도전 중입니다. 스웨덴에서부터 검도를 배운 유한 씨는 교토대학의 검도부에 소속돼 있습니다. 검술 실력의 향상과 심신 단련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교토대학의 학생들은 스포츠, 문화 관련의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발휘하며 자신의 개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은 유한 씨는 자주 교토의 거리를 찾습니다. 일찍이 일본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로 1200년의 역사를 지닌 고도 교토에는 전통 공예와 예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매력이 넘치는 이 거리로부터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유학생들의 휴식처인 키즈나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유학생과의 교류를 위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유학생뿐만 아니라 일본인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가해 국제교류를 통한 우정을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교토 대학에서 새로운 발견과 함께 알찬 학교 생활을 보내시길 바랍니다.